전대엽 임종석 의장이 오늘 한양대학교에 있는 전대엽 사무실에서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 머물고 있는 북한의 조선축전준비위원회 이찬영 위원장으로부터 국제전화를 받고 평양축전 참가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통화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전대엽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대엽 여러분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장 선생님을 만나기 위한 스테이션에서 거절하러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 전대엽 부장 임종석입니다. 전대엽까지 여기 어려 기대하고 예. 여기도 기다리고 예, 예. 꼭 좀 건강해서 끝까지 기대해주길 바랍니다. 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석 선생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기대해주길 바랍니다. 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비 강좌에서 아니, 통일이 강좌에서 꼭 만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기대하면서 모든 노력 다하겠습니다. 부장으로 선출됐던 임종석 군은 지난 2월부터 국가보안법위반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으나 10달이 넘도록 군검망을 피해가며 각종 집회에 나타나거나 기습 기자회견을 가져 경찰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경찰은 수배된 임무를 권고하기 위해 지난 10개월 동안 수배 전단 등 유인물 177만 장을 전국에 배포하고 연인원 12만 8천여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했으며 2계급 특진과 현상금 1천만 원을 대걸고 범고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번번이 인군 권고에 실패해 서울시경 3부장과 충북 동경국장 그리고 성북서장 등이 징계를 당한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임군은 오늘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두세 차례 불침 검문을 받았으나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경찰의 검문 검색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했습니다. 한편 오늘 임종석 군이 검거된 후 임군과 회견했던 KBS 취재팀이 전대협 학생들에게 감금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임군을 지지한 KBS 북한부 정혜원 기자 등은 오전 10시 반쯤 경희대 학생회관에서 임군의 소재를 경찰에 알려줬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 학생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을 뿐 감금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임종석 군에 있는 경희대학교에 22명의 사북 경찰을 투입해 KBS 기자와 인터뷰 도중 경찰 진입 소식을 듣고 학생회관을 빠져나오던 임군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전대협이 오늘 여야 합의에 의한 우공청산의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정보에 따라 어젯밤부터 대학가에 대한 수사를 해왔습니다. 경찰서로 이송된 임종석 군은 대공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피 경로 등에 대해서 질문받고 자금 조달과 운신처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활동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군은 여의도 농민대위와 임수경량의 평양축전 파견 등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임종석 군이 붙잡혔다는 보도가 나가자 오전 9시 반쯤 임군의 아버지 임상진 씨 등 가족 3명이 청량리 경찰서에 찾아와 면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임 피고인은 임수경량을 평양축전에 보낸 것은 북한의 지시가 아니라 전대협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전대협 의장 임종석 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사면 복권된 소설가 황석영 씨와 임수경 씨, 전대협 의장을 지낸 임종석 씨는 이제는 어깨를 활짝 펴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지난 89년 전대협 의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구속됐던 임종석 씨. 93년 가석방된 뒤에도 항상 따라다니던 보안관찰 대상 꼬리표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정상적인 시민 신분을 10년 만에 되찾는 것입니다. 우선 굉장히 후련하죠. 그동안 좀 여권 내고 이런 데도 제약이 많았는데 근데 좀 기회가 되는 대로 외국에도 많이 가보고 싶고. 평양 통일축전 미리북 사건의 주인공 임수경 씨는 미국 코넬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던 중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좋으세요. 석방됐을 때보다 더 좋으네요. 이렇게 늦었지만 장기수 선생님들 다 나오시고. 역시 방북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서경원 전 의원과 소설가 황석영 씨도 오랜만에 활짝 웃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하긴 아무래도 군사 독재 시절이고 냉전 상황에서 살금살금 하는 부분이 더 많았잖아요. 인연은 터놓고 해야죠. 같이 함께. 이제부터는 정말 쓰고 싶은 작품을 마음껏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구입니다.